경기도 소금강이라고 알려진 양평의 소리산 자락. 이곳에 사시는 오늘의 장수인. 평생 일만 하시고 지금까지도 쉬지 못하신다는 이분. 강인한 생활력에 근명 성실함까지 최고. 아플래야 아프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못 앉았겠고. 일복만 안고 살아오셨다는 김양순 할머니. 하지만 일밖에 모르는 할머니가 불만인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언제나 할머니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운이 넘쳐 우리 엄마. 에? 하나도 없이 싹 쓸어. 그거 계속 떨어지는데 쓰르면 뭐랄 거요? 아 자꾸 씨 떨어져서 싫어야지 그럼 뭐. 그거 다 떨어진 다음에 쓸어야지. 고생하는 할머니 모습에 속이 상하는 아들. 아 그거 준대 들어가세요. 그거 누가 먹는다고 해서. 아 이게 싼 거 있지. 쌍킨 거면 누가 먹어 그거 요즘에. 아 널더러 먹으래 내가 먹지. 춘대 너나 들어가. 나는 여기서 이거 삶아야 하니까. 챙겨내지 말고 남이야 싼거나 말거나 너나 들어가. 아들 걱정만 하는 엄마와 엄마 덕분에 살아가는 아들. 슬프고도 아름다운 우리들의 엄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를 뚫고 장수인을 만나러 소리산으로 향합니다. 소리산 입구 작은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 양평인데 보십시오. 이제 가을이 완전히 다 끝나고 이 겨울이 왔습니다. 아이, 오늘 이렇게 입고 왔다가 정말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아 완전 이제 초겨울,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 이 추운 겨울에 오늘은 또 어떤 장수인을 만나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실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야 할 분은 바로 김양순 할머니. 근데 어디 계실까요? 저쪽에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많이 계시네요. 저기 안 가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양자 순자 어머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아 그런데 문이 열리지를 않네요. 문까지 잠궈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무척 바빠 보이죠? 아니 눈앞에 사람들만 보이고 만날 수가 없는 묘한 상황. 아 이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찢어진 비닐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 저 혹시 여기 죄송하세요. 여기 혹시 저기 김양자 순자 양순 할머니 계세요? 아, 잠깐만. 아유 앞으로 들어갈게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예. 잠시만요 언니. 입구는 반대편에 있었는데요. 아유 괜히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장 담그세요? 예. 아니 어머니가 김양순 어머님이세요?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장수의 비밀 프로그램 하는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아유 어머니 미인이시네요. 오늘의 주인공 김양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예. 맛있다.
어, 어머니 맛있어요. 어머니 오늘 김장하신 날이에요? 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이에요. 어머니 77 되셨어요? 이제 8 다 돼요. 8. 네. 아이고, 근데 어머니 되게 그 동안이세요. 건강하시네. 어머니 인상도 참 좋으시고. 네. 아이,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그 동네 그 누구네 김장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네 하시는 거 아니면? 아, 여기 어머니네 하시는 거예요, 김장? 예, 예. 신우야요, 예. 고모. 아, 그러니까. 아, 신우세요? 예, 그러니까 같이 또가 하고 그러죠. 서로 그 맛이. 화양으로 지금은 김장철.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보기만 해도 절로 먹고 싶으시죠? 바로 그때 양순 할머니가 크게 한 입 쏴 주십니다. 뭐를 드려? 쑥 삶아졌으면은. 아유, 우리 엄마 같아요. 이제 들어갔는데 빨리 삶아. 우리 큰아들이 한갑이. 하나 딱 찍어놔야지. 우리 큰아들이 한갑이에요. 우리 엄마가 했던 것보다 더 맛있네. 엄마 했어. 뭐 이렇게 맛있다 그러시오? 아,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는 그 한마디에 어머님이 다시 한번 제 입을 호강시켜 주십니다. 한번 묻었어요? 응? 아이고. 아이고, 저걸 닦을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야, 진짜 우리 엄마 추석을 자상을 하시게 이제 입도도 닦아주시고. 아유.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우리 엄마처럼 따뜻한 양순 할머니.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김장은 점심때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할머님의 보금자리는 소리산 석산계곡 옆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김장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할아버지와 사시는 집 치고는 꽤 커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할머니가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이거 냉장고네요. 냉장고. 우와, 이렇게 큰 냉장고였어요? 야, 냉장고 한번. 저온 저장고 안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가득합니다. 손도 크시고 통도 크신 분이십니다. 야, 어머님 냉장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저 10명은 들어가요. 10명이 뭐야? 15명? 아니야, 빽빽 있으면 한 30명도 들어가겠어, 냉장고가. 내 등치가 한 30명은 들어가겠어요, 어머니. 시골에서는 네. 뭐든지 여기 들어가니까. 주로 많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김치예요? 김치 뭐 여러 가지죠. 와, 부추김치까지. 정말 보물창고가 따로 없네요. 매끼니마다 맛있는 김치를 공수하시는 할머니. 점심시간에 맞춰 할아버지도 마침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이세요? 예.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할머니 먹고. 네,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버님. 걷질 못해요. 그 왜, 왜? 허리가 망가져서. 아,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80. 아, 아버님. 아이고, 80이신, 얼굴은 그 80 안 돼 보이시는데, 아, 이거 허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불편하시겠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저, 이거. 다양한 김치로 풍성해진 점심 밥상. 바다 향과 참기름 향을 듬뿍 담은 미역국도 완성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에? 할머니가 식은밥을 올려놓으시네요. 아니, 그 방금 한 밥, 따뜻한 밥 같이 드시지, 왜 찬밥을 드세요? 아, 이것도 차지 않아요. 아이고, 참, 뭐, 어머니. 어이, 잡서. 아니, 어쩜 우리 엄마 같아. 아, 우리 엄마도 항상 이러셨는데, 아니, 나 갑자기 눈물 나올라 그래요. 아, 같은 사람이 쓰고. 아이고, 참. 반찬이 예. 어머니가 아이고. 차려주신 듯한 밥상을 마주한 시간입니다. 오늘 잘 먹을게요. 예, 잡서. 아침.
계속 할머님의 찬밥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결혼? 아니야 아니야. 어이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찬밥을 주세요. 아 찬밥 안 먹으면 뭐 내비로 먹어야지. 아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아유 됐어요. 어이 잡서. 어이 잡서. 아이고 참. 저 찬밥 원래 좋아하는데 저는. 난 옛날에 하도 뭐 보리밥도 진짜 웃고 이럴 때는 만날 정신을 굶어서 이나 밥에 입만 해서는 안 버려요. 우리 엄마도 항상 그렇게 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찬밥을 좋아해요. 진짜로. 제가 그거 먹을게요. 아니야. 왜 잡숴요? 예. 예. 잘 먹을게요. 밥이 귀했던 시절에도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밥만 챙겨주셨다는 할머니. 배고팠던 그때를 생각하면 찬밥 한 숟가락도 귀합니다. 할머님의 찬밥에서 이 세상 모든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을은 다 갔지만 농촌의 가을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일은 밭에서도 계속됩니다.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도 매일 밭일을 거드시는데요. 야요. 예, 예. 이거 저 양반 깔아요. 예, 예. 용서 좀 그러면 해요. 예, 예, 예. 그런데 밭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누구 밭이에요? 우리 밭입니다. 다 이게 다 아버님 밭이에요? 저까지 있죠. 저쪽까지? 네, 깨뜨는 거. 저쪽에는 뭐예요? 어디가? 저쪽에는 뭐 하는 밭이에요? 깨 심었다가 다 깨지. 아, 깨 밭이에요? 네, 깨. 아. 얼마 후면 매주를 쑤신다는데요. 올해 콩 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아, 이거 농사 누가 다 짓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렇게 혼자 다 했죠, 뭐. 아우, 아, 여름 내내요? 여름에는 이제 저 큰아들이 와서 좀 거들고. 네, 그러고는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가 좀 거들고. 이야, 아유,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이죠. 젊어서부터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게 해먹고 사느라고 식구는 많고. 아유, 아유. 시집을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려야 했던 큰 며느리. 할머니의 인생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만 한 덕분에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지만 일은 습관이 돼버렸죠.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양평 소리산 자락. 계곡물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할머니가 또 음식을 만드십니다. 저녁을 일찍 준비하시는 걸까요? 매운 고추를 듬뿍 넣고 된장을 끓이시는 할머니. 어머님, 된장에 고추가 엄청 많아요. 많아야 해요. 그래야 쌈 먹으면 좋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아드님이 강된장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고추 썰어놓고 지지만은 이렇게 싸먹지. 지금은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계시는데요. 막 지은 뜨거운 밥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 아니 그런데 이번엔 쟁반에 차려둔 밥과 반찬을 들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 도대체 아들은 어디에 있고 할머니는 왜 직접 밥상을 가져가시는 걸까요?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댁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신 곳에 할머님의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살며 매끼니를 챙겨주셨다는 할머니.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에 아들을 돌보는 게 힘들 법도 하지만 잘 견뎌준 아들이 할머니는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맛있네요.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다행히 아들은 식성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저 잘 먹어요. 얘 좋아해요. 고기 싸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거 닭에 먹고? 옛날에 뭐 다치기 전에는 뭐 막 뽑아서 내가 막 뭐 해 먹고 그랬는데. 그 쌈도 싸 드시기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성에서는 지가 댕기면서 뽑아서 그냥 지 맘대로 많이 먹고 했는데 이제는 갖다 줘야 먹으니까 진짜 속상해. 그저 착하고 든든하기만 했던 작은 아들, 지금은 할머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조경서 그 조경 소나무를 캐러 갔었거든. 그 갔다가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 돈 이제 받아서 노인네들 놀러 가시면 이제 드리려고 갔다가 저녁에 이제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손 좀 봐보세요. 이렇게 돼서 다 구부러졌어요. 어디? 저기요. 아들의 사고 이후 웃음을 잃으신 할머니. 할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가끔씩 우리 어머니 이런 손을 보면은 밥이 밥이고 뭐고 넘어가질 않아요. 아들의 삶은 캄캄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솔직하게 하지 말고 국이나 부지런히 해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 큰일 나요. 저 굶어 죽어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도 내가 건강해요. 아플래야 아프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못 앉았겠고 그래요. 아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소중합니다.